아직도 저는 큰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올 때마다 참 아직 어색어색한데요.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그냥 좋은 느낌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현장 스태프분들 고생했던 게 하나둘씩 다 떠올라서 사실 영화에 집중해서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예.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저희 캐치미는 밝고 유쾌한 영화입니다. 근데 아직도 그만큼 편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케미적인 부분에서 더 좋았던 것 같고, 사실 실제로도 주원 씨가 그렇게 동생 같지 않아요. 애교는 많지만 그게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리고 좀 깊어서 속이,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지하기도 하면서 재밌게 맞춰갔던 것 같아요. 김하중 씨의 또 다른 매력과 주원 씨의 열정과 그런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영화는 12월에 어울리는 귀여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것 같아요. 연말에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냥 재미있게 웃을 수 있고 소소한 재미가 있으니까요. 네, 극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,